재빈이 EA22 스피킹 안 했어요? 맞다 스피킹을 안 했다. 예, 뭐 배웠어요? 날씨 대한 걸 배웠어요. 계절에 따른 날씨 배웠죠? 네. 정했습니다.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그러면 spring, 봄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우리말로는? What weather is today? 오케이. Weather, 무슨 날씨? What season? What season? 하고 끝이야? What season is it? 그렇지. What season 아이고 is it? 똑똑하네요. 이게 바로 뭐다? 계절 묻는 방법이에요. 네. Okay, 무슨 계절인지 궁금하면?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몇 시인지 궁금하면?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오, 응용력도 아주 좋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했더니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오케이, 그럼 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봄의 날씨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슬슬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엄마야? 들지요? 네. 아이고야, 마음에 안 든다 얘가. 말을 안 듣는다. 오케이. It is summer. It is summer. It is summer. 오케이, 무슨 계절인지 얘기하는 것부터 먼저 쭉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summ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season is i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이게 아니고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했더니, It is summer. It is summer. It is summer. 오케이, 여기서, It is autumn. It is autumn. 해도 되고, It is fall. It is fall 해도 되겠죠. It is autumn. 자, 여기서 지금까지 했는 거, 다음은 뭐, 봄,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올 건데, 일단 한 가지 설명할 거, it에 대한 얘기 한 가지 해줄 건데요.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 아무 상관없는 뜻이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t은 서로 상관없는 뜻총네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배운 it의 뜻은 그거. 그것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일 때, 앞만 길어봤자 할때 쓰는 it이고요. 두 번째 it은 아무 뜻이 없는 it이 있어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나, 뭐 춥다, 덥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덥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래요? It is hot. 더 추우면. It is cold. 오케이, 그 다음에 봄이다. 네? 봄이다. It is spring. 오케이,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그것은 봄이다, 그것은 덥다, 이렇게 안 하죠. 네. 오케이. 아무 뜻 없는 it도 있어요.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it은 전부 뜻이 뜻없는 일. 없는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it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오케이.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이거는 어떤 계절에 대한 날씨 같아요? The summer. Summer. 여름에는 덥진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죠. Winter? Winter. 겨울에 덥진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분다. 뭐 그럴 수도 아니, 있겠지만. other. 오케이. 그래서 이 뒤에 뭘 덧붙일 수 있냐? 오케이. 읽어볼까요?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n autumn. 오케이. In autumn의 뜻은 뭘까요? 그? 도가 없는데? In autumn의 뜻은? 가을에? 그렇죠. 가을에 라는 뜻이고, in autum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언제? 언제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부니? 라고 물어봤더니,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n autumn. 그러니까 이런 걸 붙여줘야지. 원래는 autumn만 하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무슨 시인데, 어떤 씨? 아, 어떤 시예요? 이름 씨. 누구 무엇이면 이름 씨라 했어. 네.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런 앞제비 씨 전치사라 합니다. 네. 앞제비 씨를 붙여주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뭐 어디다 될수 있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요. 여기서는 언제가 됐어요. 여기에 있는 이둘다 공통점이 있죠. 네. 1번이야, 2번이야. 이거 2번.
2번.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2번 뜻. 2번 뜻이 뭔데? 아무 뜻도 없다. 아무 뜻도 없지만 지금 왜 아무 뜻 없는 있을 수 없냐면 뭐 얘기하고 있어? 날씨. 날씨를 얘기할 때나 또는 9시다. It is 8 o'clock and 9 o'clock. It is 9 o'clock. 이런 거 할 때도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시 사용됩니다. 시간이 몇 시다, 날씨가 어떻다, 무슨 계절이다 이런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이을 쓰고요. 나중에는 이걸 비인칭 주어니 뭐 이런 말로 배우게 될 거예요. 뭐 그런 말은 나중에 천천히 배워도 되고요. 네.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오케이. 근데 전에 재빈이가 분명히 뭘 배운 적이 있냐면요, 날씨 묻고 답하는 거 배웠는데. 날씨요? What? Weather, what weather is it? What weather is it? 이렇게 배웠어요? 뭐지? What weather is today? 날씨 묻는 거 배웠는데 다 까먹었구나, 그치? What? 네,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죠. 날씨가 어떻니? What?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가을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덥진 않지만 바람이 좀 불어. 이렇게 대답, 묻고 답하는 자연스러운 질문과 대답이 How'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Weather in other. 그렇지. 이제 기억났어요? 네. How is the weather in other? 그래서 가을 날씨가 궁금하면 How is the weather in other? 오케이. 봄 날씨가 궁금하면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오케이. How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요. 뭐하고 뭐 어떻게? 먼저 어떤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인데. 오케이. 네. hot의 뜻은 뜨거운 더운 무슨 시 어떤지 어떤 시. windy의 뜻은 바람. 아 바람이야. 바람이 분. 바람 분은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s 어떠냐고 물어보면 되니까 영어로 어떠니 뭐예요. How is the weather? 아, 그래서 가을 날씨 묻고 답해 보세요.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했더니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But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n autumn. In autumn, in fall. 됐습니까? 네. 무슨 시, 어떤 시니까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이것도 언제 날씨 같아? 어른. 그렇죠. 얼음 날씨 같죠. 오케이. 가을 날씨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s the weather in autumn? How's the weather in autumn? 했더니 대답이?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오케이. 그래서 뭐 하기 좋아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뭐 하고 놀기 좋아요? 연 날리고 놀기 좋겠죠. 연 날리기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네. 재밌는데.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자, 그러면 fishing이란 대답이 듣고 싶고 낚시하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낚시하는 중이에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What?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너희 아버지는 뭐를 하고 계시니? 오, 그렇지. 너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어, 우리 아빠 낚시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Your father,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돼? 아니요. Your father. 너는 뭐 하는 중이니?는 What are you doing? 하면 되겠지. 네. 근데 너는 뭐 하는 중인지 궁금한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뭐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한데요? Your father. 자, 너는 뭐 하는 중이니를 응용하면 너의 아빠는 뭐 하는 중이니 만들 수 있는데. What are your father doing? Okay, 너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럼 너의 아빠는 뭐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your father doing? Okay, 무슨 What are your father 겠어, 그치? 당연히 What is your father doing 해야 되겠지. 왜 그렇지 근데? Your father는 안만기로 봤자 시니까 그쵸. What are he doing 야? What is he doing 야? What is h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했지? 누가 다? 누가 나의 아빠는 뭔다 낚시 하는 중이다. 누가 다? 세 가지. 그렇죠. 뭐뭐가 있다? 그 비동사. 비동사가 있고 하다시. 하다시. 양념시. 하다시라서 두가 숨어 있는 경우와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양념시, 양념의 종류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양념 can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양념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이런 양념들은 초등학교 때는 다 나오니까 좀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양념시 뒤에는 어떤 시? 양념시 뒤에는 당연히 뭐뭐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누가 다 만드는데 양념시 뒤에 무슨 뜻이 와야 되겠어? 뭐뭐 한다가 와야 되겠지.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나의 아빠가 낚시하는 중이다는 요렇게 되고, 누가 나의 아빠가 낚시하는 중이다고 이거 똑같이 하면 누가 My father is fishing.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B동사죠. 비동사의 종류는 M과 is, are. 그리고 뭐 나중에 M is의 과거형 was도 배울 거고요. Was. R의 과거형인 were도 배우게 될 건데 어쨌든 M, is, are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is를 썼는데 왜 M도 아니고 R도 아니고 is를 왜 써야 돼요? My father는 안만기를 봤자 he니까 he라고 같이 쓰는 비동사니까. 그 다음에 fishing은 뭐로부터 왔다? fish 왔는데 fish에 ing 붙여서 fishing 했단 얘기는 fish에 무슨 시로서의 뜻을 바꾼 거예요? 하다시 낚시하다.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 하다시. 그렇죠. fish가 지금은 낚시하다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낚시하다란 뜻에다 ing 붙인 거죠. 그럼 fishing이 될 수 있는 뜻은 몇 가지고? 두 가지. 뭐하고 뭐? 낚시하는 중이. 그렇죠. 낚시 중이. 낚시하는 것. 낚시하는 것인데 낚시하는 중이는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고?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사람? 낚시하는 중인 사람. 낚시하는 사람. 또 낚시하는 것이면 무슨 시 바뀐 거다? 이름 시. 그렇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네. 지금은 나의 아빠는 낚시하는 것이다야, 낚시하는 중이다야. 중이다. 두 가지 뜻 중에 하다시가 어떤 시 된 걸로 썼다.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앞에다가 비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아빠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했더니 My father is fishing. Okay, he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그래서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렇죠. 너가 뭐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나 조깅하는 중이신데요. 계속해서 I am hiking. I'm hiking. 이런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I'm hiking. 어? I am all hiking? I am hiking. 하나의 중인도 있어요? 아니요. 셀 수 없죠. 뭐뭐 하는 중인 걸 어떻게 셉니까? 이름씨도 아닌데. I am swimm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끝났는데. 어? 너 다 했네요?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중요 문장들 오늘 살펴보았습니다.